그런데 아우 이거 무슨 아우 이게 무슨 맛이야? 아이 날짜 안 지났는데 아우 이상하네. 아우 역한 냄새. 이 음료수 어딘가 모르게 수상합니다. 3시간 뒤. 그래 다 내 잘못이다. 다 같이 죽자. 죽으면 편해지잖아. 지친 남편 마치 마지막인 듯 어머니를 바라봅니다. 엄마 미안해. 미안해 엄마.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합니다. 술 때문인지 목이 말라 무언가를 마시는 남편.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내가 급하게 찾아온 걸까요? 어머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그이가 갑자기 죽다니요?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 소식. 무심한 놈.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.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. 아이고, 이 불효망심한 놈아. 아유. 지금 오신 분, 혹시 사망하신 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전부인이에요.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죠? 사인은 급성 폐렴이고 이 음료수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남편이 마신 건 농약 섞인 음료. 최근 남편분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저랑은 요새 통 연락을 안 하고 지내서. 어머니, 요즘도 사람들이 계속 돈 달라고 찾아왔어요? 그래 맞다. 그놈들이 요새 계속 집으로 찾아왔어. 아, 그래서 우리 우진이가 매일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. 아유, 그놈들 때문이네. 그놈들 때문이야, 그놈들. 아이고, 우진아. 아이고, 우리 우진이. 어머니, 어머니 좀 지적이세요. 어머니, 어머니.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요. 남편의 사망 전날. 사실 그녀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농약인 그라목순과 같은 색의 음료를 준비했던 겁니다. 이게 농약 색깔이랑 딱인데. 섞어도 티 안 나겠지.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아내. 네, 여보세요? 네. 제가 문의한 거 맞는데요.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사망 맞죠? 네. 보험금을 확인한 후 남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농약을 탄 음료수를 냉장고 안에 두고 나왔고 이 사실을 몰랐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화를 내어냈고 술 때문에 목말랐던 남편은 음료를 마셨던 겁니다. 농약이든 음료를 마신 후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음식병에서 농약 성분을 검출해내었지만 사업 때문에 신병을 비관해왔다는 가족들의 증언에 따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. 그렇게 그녀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.